자, 여러분, 그 오피스텔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 찬밥 덩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 시장의 변화가 좀 나타났어요. 지금 2023년에 보면은 뭐 변화들이 있었던 걸 보면, 요게 이제 2024년이네요. 여러분, 잘 2024년을 보셔야 됩니다. 2024년에 변화가 보면은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은 0.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0.07%가 상승을 했습니다. 월세는 0.49% 정도가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서울의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월세 가격들이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는 거는 좀큰 이슈가 되는 거죠. 예. 큰 이슈.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대체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동안 너무 침체가 됐었는데 2024년 3분기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세 금리 인하된다라는 거는 또 전세 수요를 키울 수 있는 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쏠림 현상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보증제도에 들어가는 전세 가격이 시장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전세 사기에 대한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이 조금 더, 안정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들이 증가를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국면으로 전세 가격이 변화가 있다. 그리고 오피스텔 월세 같은 경우도 0.49%. 임대 수익률 그 찬밥 덩어리라고 했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신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분양 가격들도 일정 부분 좀 조정을 하면서 할인 분양하는 곳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임대 수익률이 올라갔거든요. 월세 수요도 증가를 하고. 서울 같은 경우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오피스텔을 월세로 좀 투자를 한다라면 월세 수익률이 금리도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방은 아직까지는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도 침체가 되고 역전세, 깡통전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계부로 활용한 그런 오피스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합니다. 부산도 0.03% 하락을 했고요. 대구도 마이너스 1.16% 하락을 했습니다. 광주도 0.36% 하락했죠. 위험합니다. 지방에 아파트는 조금 보실 지역들도 있는데 오피스텔 정말 위험하니까 들어가시는 게,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수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소득이 발생하려면 그 지역의 산업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산업들도 잘 갖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점들을 유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판단을 해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오피스텔의 그 시장들 이런 것들 보면 상승하는 곳들, 2024년 3분기에 상승하는 곳들 보면은 뭐 저도 여러 그 사업지들도 좀 검토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있는데, 괜찮은 사업지들,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형성되는 그런 오피스텔도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하시면은 월세 수익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전세랑 월세를 본다면 월세를 중심으로 일단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은퇴를 몇년 정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활용해서 미리 뭐 오피스텔 가격이 이런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그 투자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오피스텔 대비했을 때 너무 격차가 지금 커요. 예, 큰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가격에 대한 그 격차들이 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 본다면 하나의 투자의 기회가 된다. 금리나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중소형 중심으로 가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뭐 복층으로 형성된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형으로 오피스텔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투룸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수익형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좀 넓어서 아파트의 대체, 뭐 대체재 하는 것보다도 수익형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 아파트하고 만약에 이제 동조화가 된다면 아파트 시장이 정체되고 오피스텔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는 위험 요인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아파트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들, 그런 지역들 중심에 인근 지역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피스텔 전세도 좀 상당히 좀그 수요가 좀 증가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세를 활용한 투자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안정적인 그런 수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피스텔에 뭐 최대한 5억 이하 정도의 그 정도 금액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 전세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수요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 또임그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뭐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월세 시장을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임대 수익률 이게 좀 아주 아까 수치를 보면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도 인하했는데 그 월세에 대한 그 그러니까 좀 가격들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요즘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반전세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수익형 상품으로 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변해졌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4% 정도, 뭐그 정도 수익률의 오피스텔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실 때, 좀 신축 오피스텔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 가격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중심으로 했을 때 노후된 그 오피스텔이 있으면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중심의 오피스텔들을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도 신축에 붐이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신축에 좀 붐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아파트들 만큼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커뮤니티가 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면 될것 같다.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대형 오피스텔은 수익성이 지금 아직까지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중심의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서 월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의 상품성이 좀 좋은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가 좀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주차 시설이 좀 좋다든지, 그다음에 원룸이 많은 지역들에는 투룸 오피스텔을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원룸이 많은 곳들의 복층형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뭐좀 구축 오피스텔이 많은 곳들의 신축 오피스텔을 선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지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위험 요소가 좀 아직 크다. 그래서 투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피스텔, 아파트 시장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을 봤을 때는 지방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권유를 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된 것들 최근에 그 사례들 보니까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가가 6억 한 8,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최근 거래가 2억 4,500만 원 정도 가격이 튀어버린 거예요. 6억짜리가 지금 9억 3천짜리가 돼버렸거든요. 네. 참 대단한 거죠. 네. 가격들이 엄청난 가격이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송파구라는 지역도 보시면은 주거 선호도가 높고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강남권이라든지 또는 마포권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여의도하고 인접한 지역들 그리고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또 9호선 이런 지역들 선호도가 높거든요. 9호선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역세권 중심 뭐 이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투자를 할때좀 실익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